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내용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개정 이유와 내용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2010년 전후해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그 지방대학의 이제 강사, 네. 또 우리나라 어쨌든 뭐 최고 학번은 서울대학의 강사가 또 자살을 하는 생활고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쨌든 대학의 강사들의 처우에 관한 뭔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교원,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주는 개선안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대학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후에 또 여러 차례 논의를 하다가 작년 2018년 3월 달에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대학 강사들의 연합체의 대표, 네. 그리고 또 대학의 대표, 그리고 또 국회가 추천한, 국회가 위촉한 4명의 교육 관련 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네. 무려 19차례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네. 이 나름 이제 그 접점을 찾아서 작년 2018년 이 11월 달에 법률안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통과를 해서 그 법안이 바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올해 2학기부터 해서 적용이 시작된 거죠. 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고등교육법에 담긴 내용이 교원들, 강사를 교원의 처우를 해주는 것, 그리고 방학 때도 임금이 지급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 근로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4대 보험 얘기하잖아요. 네. 4대 보험도 적용이 되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이 것들이 이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런 개정법이 근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실제로 변화를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통을 겪고 이제 다 필요성에 의해서 뭐 법률이 재개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그에 따라 어떤 피해자들이 또 부작용들이 속출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 법률도 이제 그 강사법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강사들의 이제 추후에 개선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사실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강사법 시행 이후에 변화들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1년 계약을 의무해, 그전에 학기당 계속 이제 했으니까. 1년 계약을 의무하고 또 이제 뭐, 한 사람의 강사한테는 3년간 이렇게 신임하는 부분들을 네.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중에 직장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 가입을 해놓고 있어요. 네. 직장 건강보험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고요. 네. 대학별로 이제 논의 중이고, 뭐, 사실 교권 지위도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강사법 시행이 되면은 교수에 준하는 어떤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실제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강사법 시행 이후에 굉장히 강의 시수가 준다든지, 네. 보다 시수가 강의 시간을 제한해놨잖아요. 네. 6시간으로, 하루에 6시간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이 또 이제 실제로 뭐 인문계열이나 이공계열은 또 적용이 달라가지고 이공계열 강사들은 굉장히 또 피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빈 자리 같은 경우는 뭐 특임 교수들 있죠. 초빙이라든지 겸임 교수.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강사 자리를 메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뭐 강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상 실직을 당한 또 채용되지 못한 강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국의 그 시간 강사 숫자가 5만 8천 명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제도 시행되면서 지금 이제 4만 한 7천 명 가까이 네. 4만 7천 명 정도로 이제 거의 한 8천 명 정도 이 퍼센테지로는 19.8%가 줄은 거죠. 20%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강사 5명 중에 한 명은 어쨌든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전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놓고 보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관련된 이제 디지털에 왔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네. 여기는 이제 학부 대학원에 다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 국립입니다. 이 대학은. 이 대학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의 모든 대학은 다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아. 다 줄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뭐 1,000명. 네. 기존의 전체 숫자, 시간 강사 숫자로 봤을 때는 21.5%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왜 또 이렇게 되냐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이나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강좌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A 강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A 과목을 강의하는데 이번에 수강 신청을 받아봤더니 30명 이하다 그러면 과감히 다 폐강시켜 버리는 네. 거죠. 폐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 강좌 중에서 좀 인기가 있거나 어차피 들어야 되는 그 교양 과목. 네. 교양도 교양 필수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그쵸.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과목에 조금 몰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해서 강의를 대형화시켜. 그래서 네. 어차피 30명을 가르치나 100명을 가르치나 교수 한 명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 몰아가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강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지를 좀 좁히고 있는 강사법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시죠.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쉽게 뽑았다가 쉽게 내버리는 이런 어떤 구조를 이제 양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강 신청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그 전에 학생들의 경험담 그래서 유능하다 재미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미배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로 이렇게 커버할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다수의 강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급하게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강습법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280억을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박사급 비전임 연구 그 원들에게 뭐 지원한답니다. 지원하고 네. 내년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비전임 연구 그 자들에게 540억을 지원하기로 이제 그 방침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제 모든 일자리 이런 모든 강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또 아니고요. 네. 전임 강사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초빙 강사, 특임 강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뭐 실제로 이제 그 강사들 현장의 강사들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시수라든지 강의 시수가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막 한 강의를 이제 수강 그 이제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들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네. 뭐 예로 이제 뭐 한 그 저 이제 수강생 한 시간 강의를 하는데 뭐 40만 정도 월급을 받는데 이분이 네. 이제 신청을 했을 때는 자격이 안 된다. 현장에 강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이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가 이제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걸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강사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이제 강사를 포기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 골고루 가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이런 어떤 강사들이 이런 최저 생계비도 못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런 지원 강의료를 전락한 경우가 많고 네. 또 이런 어떤 지원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강사법이 제한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은데 강의 시간을 제한한 것도 강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보통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네. 3학점이라고 하면 보통 3시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그 학점당 보통 2시간 정도를 네.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하루 6시간 강의로 제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강사는 3학점, 6학점 6시간을 해서 그대로 돈을 받는 반면에 이 이공계열의 강사들은 학점 기준으로서 계산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12시간을 강의에 참여를 하지만 받는 돈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먼저 6시간 제한을 뒀다는 것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원래 이 이번에 그 대학 강사 제도 개선의 법률의 특징은 핵심 골자는 다양한 강사들에게 강의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네. 내용은. 왜냐하면 동안 사실은 그 대학 안에서 관행적으로 그 학과 안에서 학과장 교수라든지 조금 오래 있었던 교수, 조금 영향이 있는 교수와 좀 친하면 뭐 그냥 여러 학점 좀 더 이번 과목 더 배정해주고 사실 그런 게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임 교원들에게 강의 시간을 더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의 강의 기회는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점이 이수학점도 학생들의 이수학점도 비교적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고등교육법의 예전부터 해서 2년제 전문대학은 졸업학점이 80학점입니다. 네. 4년제는 몇 학점 기억하십니까? 130학점입니다. 140학점입니다. 아, 예, 예. 바뀌었나요? 자, 이렇게 이제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수학점 안에도 또 우리가 그 교양 뭐 필수, 교양 선택, 뭐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 좀 조절하는 겁니다.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또 강의 시간이 또 줄어드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네. 네, 이런 제한 사항들이 많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수강 신청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강의라든지 네. 강사들이 이제 교수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평소대로 이제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요. 원래 후학기 같은 경우 7월 1일에 이제 그 강사법 시행된 이후에 이제 뭐 강사들이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사실 예,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도 강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네. 수강 신청을 하고 또 이제 수강 신청 이후에도 이 이제 아까 이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30명 이하일 때는 폐강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 혼란스러움들. 그다음에 굉장히 그 거대 반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뭐 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수강을 가지고 거래하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어떤 수강을 이제 수강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불법 사이트 매크로 그 사이트도 이제 운영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강의 계획도 갑자기 이제 변경되면서 사실 뭐 3학점만 받으면 내가 이제 졸업인데 자기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없는 상태라서 네. 졸업을 미루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뭐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통합하고 또 이제 교양이나 전공 분야 분반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교과 과정을 개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대학들이 시간 강사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내정자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참 오래전부터 사실 있어 왔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기존에 강의를 해왔던 사람들, 네. 그 학과의 교수들하고 이제 기존 친분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럼 이번 강사법 시행 이후에 강사도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 이제 공정한 절차를 가져가는 이 취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신한 강사 채용 공지 절차를 합니다. 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간 저 무슨 교과 무슨 전공에서 어떤 그 교수를 뽑는다. 그러면 절차는 공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강의했던 사람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서류를 낸 사람들은 지원 자격이 되지만 본의 아니게 탈락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과연 그것이 공정이 이루어졌고 납득이 될 만하냐에 대해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립대학도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과목 어떤 전공에서 이번 저 교수 채용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보를 내달라. 그러면 누가 지원을 했고 자격이 어떠느냐 이런 그 뭐 채점이라든지 면접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장자 숫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이 법 개정 취지를 잘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는 부작용 논란이 굉장히 큰데요. 평가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흔히 그렇죠. 뭐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불과 뭐 한 두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됐죠. 네. 됐는데 좀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 또 이 언론 쪽에 우리 이제 엄 기자 같은 분들 네. 이 미디어 쪽에서는 실패한 제도다. 네. 이거 이런 부작용 이거 예상되지 않았느냐.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네. 강좌들 통폐합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전임 교원들한테 그 강의 시수 더 늘릴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 네. 그 교육부 이제 지금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 신규 강사를 이제 막 해촉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과 연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채찍만 드는 꼴이고 당근은 없는 상태로 네. 뭐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결국에는 해법이 재정 확보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재정의 문제거든요. 네. 대학들도 이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고 강사들을 늘리면 재정의 그 재정 악화 때문에 굉장히 대학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 대학들의 이런 어떤 불매 소리도 사실 뭐 탈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이제 대부분 한 11년째 한 10년 이상이 되죠. 등록금도 동결하고. 그다음에 입학금도 사실 또 폐지됐잖아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들어올 수익들이 좀 만만치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사들에게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보존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굉장히 임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재정적인 부담들이 있다라는 어떤 불면 소리들을 뭐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대학들이 재정을 핑계로 삼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또 핑계다. 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이 뭐 전국의 대학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강사들을 제대로 채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운영비를 뭐 효율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들은 이런 어떤 강사법에 따른 어떤 그 재정 부분을 핑계로 뭐 등록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도 사실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좀 현장의 부작용 줄이고 또 이제 대학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와 결부돼서 이제 이 문제가 논의될 거니까 네. 대학 정부의 어떤 뭐 특단이라든지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강사법 우리 지역 대학가에도 예외가 아닌 만큼 더 늦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사법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